키스키즈미 다들 댄스 챌린지 해보세요. 노래 죽여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독성 쩔어요. 진짜 쳐야 돼요 이건. 댄스 부분만 보호하겠습니다. 4일에 우주 앨범 나옵니다. 댄스 했어. 아까 얘기 다 했어. 29일 키스는 3일 8일 4일 보자. 아까 한번 했어. 주노미 심심스. 저분이 캐치를 잘하네. 제가 반소리 이거 같이 찍었었거든요. 이것도 재밌었었는데. 이 노래도 좋아요. 머리 짧았을 때다. 이 노래는 Guilty Pleasure라는 노래예요. 에이, 너가 제일 잘 나왔지. 뭘 알고 있었어, 들려. 민석이 형 보고 싶다. 오! XU! 엑스유 노래 진짜 좋지. 댄스댄스. 나 화면빨 진짜 짓도록.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게 있어. 그나마 키스누 영상 말고 다른 것들은 그나마 이제 좀 괜찮네 괜찮네 이러는데 키스누 영상 항상 망해. 이번에 이제 아까 봤던 키스키즈미 플라밍고 라이브 이제 우잔쉐인 친구들이 저희 팀 추천해줘서 저희도 찍었는데 모니터링을 했거든요. 은석이 형하고 아민이가 진짜 잘 나왔어요. 저 진짜 못 나왔어요. 너무 슬퍼요. 그래갖고 오, 또 생일 아닌데요. 키스 놓고요. 우울한 거 할까? 데드.
아 근데 진짜 나 심각해 그거 영상 다시 찍고 싶다. 아 감사합니다. 제 친동생이 뿅뿅뿅 시즌 1 때 그 이벤트 했었는데 대상 이벤트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때 포스터가 별 모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친동생이 걸려가지고 친동생 이제 우자인시인 공연 보고 우자 팬이 됐죠. 맞아 그때 한창 앞머리 가리고 댕길 때 플라밍고 라이브 아직 업데이트 안 됐을걸? 그러니까 내가 그날 그리고 조금 지각해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큐 해가지고 조금 Excuse me, you got everything. Excuse me, 베이스. Excuse me, 잠깐만. 갑자기 루트가 생각이 안 나지 왜? 이거다. 플랫 FDG 어떻게 치면 조금 더 멋있을까? 원곡 베이스보다 내가 봤을 땐 조금만 이렇게 치면은 베이스랑 근데 너무 다 잘 짜가지고 리듬이 철저 정신없게 더 치면 들리나는데 지금 잘 안 들리죠.
근데 이렇게는 안 칠 거예요. 조금 더 원곡이랑 비슷하게 가려고. 거의 비슷하게. 한 20% 정도만 바꾸는 정도? 그게 베이스 훌인가요? 어느 데서 한번 후려주면 멋있을까? 근데 그런 부분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웃어 너에게 닦을까 알고 나면 물어. 나 뭔가 앨범 녹음할 때 키스 녹음해서 후린 거 없는 거 같아. 후리는 건 없고 그냥 딱 정지. 뭔가 라이브에서 후리고 앨범 만들 때는 나 베이스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는 잘 안 쓰는 거 같아. 이번에 처음으로 피크는 써봤어. 제가 미용실을 가기 전까지는 그 전에 머리 자르면은 미용실을 두 번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게요. 제가 신거 중에서 가장 후린 게 무슨 노래에서 베이스를 가장 많이 후리게 쳤지? 후린 게 없네. 게 없네요. 아니야. 다다음 주에 미용실 갈 것 같아서. 저도 모든 앨범 다 기대됩니다. 나 이 노래 지금도 듣는데. 이 노래 뭐지? 어딨나? 티셔츠밖에 없네? 아니다, 여기 있다. 그거는 외주일 들어왔던 거 베이스 녹음 한 부분 그때 틀었었거든. 나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. 나 요즘 스포 안 합니다. 이거 잠깐 베이스가 뭔가. 6줄, 나 이거 좋아. 스포 만만치 않.
같이 하자 진짜. 근데 이제 그냥 이 위에 치니까 그런 거지, 음원성을 딱 들었을 때는 요 사이드 체인 걸린 베이스가 아주 웅강웅강 웅강웅강 이렇게 해줘요.